아니, 엊그저께 그 인터넷에서 도대체 응신론이 정확히 얼만가? 에? 그건 이제 저거예요. 얘네 공단에서 1차만 보는 사람, 2차만 보는 사람, 1차, 2차를 동시에 보는 사람. 이걸 다 합하다 보니까 36만 해갖고, 뭐, 그 83년 공인중개사 시험 이래 최대 인원이라, 그게 아니고, 그걸 이제 그 겹친 거를 빼니까 한 24만 명 정도가 되는 것 같다. 이제 그런 개념이에요. 24만 명 정도. 그럼 이제 그러고 나서 이제 보니까 그러면 그또 계산해 보니까 그 1차만 보는 사람이 한 16,000 명 정도. 그럼 우리가 보통 법적으로 한 24만 명이면 10%만 하더라도 한 24,000 명 정도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이 입시 요 입시 그 어젠가 그젠가 무슨 9월 달뭐 9월 모평인가 뭔가 그게 끝나고 나서 뭐 인터넷에 한번 그 내용을 한번 쭉 수치해 보니까 거기 그 시험 응시 입시 응시 그저 있죠? 주최 측에서 올해 시험 절대 쉽게 안 된다. 아예 못 박았어요. 그래서 그 9월 모평에 그 국영수가 작년보다 쉬워진 게 아니야. 더 난이도가 다 이렇게 그 어려지면 어려지 쉬워진 게 아니라니까. 그 말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공인중개사 시험이 무슨 10대는 다 쓸데없는 얘기야. 아니 대한민국 그저 50만 넘게 보는 입시도 50만이 보는 입시도 뭐예요? 시험 문제가 작년보다 안 쉽고 뭐예요? 그런데 무슨 공인중개사를 무슨 쉽게 내고 그런 거다 없을 쓸데없는 얘기다 쓸데없는. 단지 그냥 작년하고 비슷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작년 수준에서 보는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 보면 재작년에 갑자기 시험 문제가 어려져 갖고 막 난리가 쳤는데, 예? 29회 때 그렇게 29회 때. 그러고 나니까 뭐예요? 그 공법이 어렵다고 막 너무 어려 갖고 꽈락만살이 많다 그러니까 이제 이 30회 때 공법을 조금 뭐예요? 쉽게 냈어요. 조금. 그러니까 난이도를 조금 내렸어. 생각해 보세요. 공법은 난이도를 세네 문제 내리나 올리나 똑같아. 어차피 어려운 건 똑같아. 그러니까 이제 뭐예요? 그러니까 중개사법이 공법이 과락만 넘기면은 중개사법을 막 90점 맞아갖고 막 합격하고 막 그랬던 적이니까. 그래서 이제 작년에 중개사법을 한 서너 문제 난이도를 높이고 나서 이 공시법을 좀 내렸어요. 이제 내려갖고 난이도 조정한 거예요, 지금. 그 올해는 어떻게 할 것인가? 조금 변화해줘야 될거 아니야. 세법이 한 3, 4년 어려웠는데 세법을 만약에 조금 난이도를 내려놓으면 뭐가 어려지는 거야, 이제? 공시법 어려지는 거야. 방법이 없으니까. 어차피. 그러니까 무슨 포기하고 이런 거 없어. 그냥 꾸준히 조금씩 해갖고 그냥 딱점으로 가는 수밖에 방법이 없어요. 딱점. 그 제가 어제 진주에서 왔는데, 그 진주에서 항상 얘기가 그런 얘기야. 다른 건 점수가 남아돌아. 막 중개사법도 막 90점 맞고 막 남아돌아. 공법 한 문제 때문에 떨어졌는데 공법이 37.5야. 공법이 까락 때문에 떨어졌다니까. 저 젊은 친구가. 그 얘기죠. 그러니까 절대 조금씩 해갖고 하여튼, 방법이 없어요. 나머지 기간 동안에 지금 뭐예요. 얼마 안 남았지만, 지금 공부하는 시간은 3, 4월 달에 지금 1시간 공부하면 3, 4월 달에 5시간 공부한 거나 마찬가지니까. 열심히 하셔야 돼요. 하여튼, 그 100문제 정도는 이게 지금 뭐예요. 등기법은 한 10년 정도 우리 그 법원 9급 시험 문제, 승진 시험 문제, 그 다음에 법무사 시험 문제하고, 그 다음에 감지평가단지 그 문제를 이제 총 취합해갖고, 여러분의 올해 나올 만한 걸 이제 골라서 소개한 거니까 이렇게 보셔야 되고, 지적은 왜좀 올해 법 개정된 거 있죠? 개정된 거를 중심으로 해갖고, 하여튼 간평 문제하고, 문제를 섞었으니까, 반복적으로 보시면 돼, 반복적으로. 방법이 없습니다, 역시. 까먹으면 또 보고, 까먹으면 또 보고, 방법 그거예요. 그러니까 자주 눈에 띄는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안 외워지면 뭐 하면 돼요, 그러니까. 내 망막에 젖혀라. 망막에 스며들게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저나 언제 학원에 오셨어요? 네. 오전반 들으신 거예요? 아, 그래서 그렇구나. 아니, 그래서 저는 잘못 보신 분이라 그랬지. 아, 그러니까, 예? 아, 야간에 처음 왔다는 얘기죠? 아, 잘하셨어요. 하여튼 간에. 근데 원래 목소리가 좀 크시죠? 네. 아, 네. 근데 애들 중에 누가 그렇게 닮은 애가 누구죠? 아, 이게 하나요? 아니, 걔 남자예요, 여자예요? 아니, 제 개인적인 생각에 걔는 이쪽 문과 쪽으로 가갖고 정치나 이쪽으로 가는 게 훨씬 좋을 것 같아요. 그 생각이 듭니다. 예? 걔몇 살이에요, 걔? 아니, 장래가 보여서 하는 얘기예요, 지금. 꼭 문과 쪽으로 해서 정치 쪽으로. 그쵸. 예. 1번 보겠습니다. 자, 1번 뭐예요? 용에 관한 얘기죠? 용어 얘기예요. 뭐 지적 공부는 뭐예요? 지적 공부는 일단 개수로 따지면 8개예요.
개수를 따지면 8개인데, 그 8개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개수를 따지면 8개예요. 8개는 당연히 뭐예요? 몇 개하고 7개하고 1개를 할 때, 1개는 뭐예요, 이거? 전산처리 얘기죠? 전산처리 얘기입니다. 그 등기부는 전산 등기부뿐이 없어요. 근데 이 지적 공부는 종이로 된 것도 있고 뭐예요? 전산으로 된 것도, 자, 이렇게 구별하는데. 자, 기본적으로 우리가 대장이라고, 광의 대장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토지 대장하고 뭐예요? 이렇게 토지 대장, 그다음에 뭐예요? 그다음에 임야 대장, 그다음에 공기지원명부, 그다음에 뭐라고? 대고녹부. 이걸 우리가 뭐예요? 이것을 우리가 네 가지를 광의적으로는 대장으로 얘기해요. 그래서 그 대장의 특성은 요네 개만 뭐가 있어요? 네 개만 소유권자가 등록돼 있어요. 그다음에 도면으로서 뭐예요? 지적도 하고 뭐가 있고 임야도 속에 있죠? 그래서 네 개, 다섯, 여섯 개, 그다음에 뭐가 있어요? 경계점 좌표녹부 총몇 개? 그 일곱 개에다가 그 하나 더 플러스 해갖고 그게 지적 공부예요. 그다음에 토지동은 토지 표시를 뭐 하거나 새로이 정하거나 변경하거나 뭐 하는 거이고 말소하는 것이고. 근데 3번이 답인데 왜? 그 일단 지적소 가칭 얘기 나오죠? 그래서 1번은 3번이 답입니다. 1번은 3번이 답인데 그 이유는 뭐냐면 뭐가 빠졌어요? 지적소관청이라 하는 것은, 소관청이라 하는 것은, 우리가 뭐예요? 이세종시가 만들어지면서, 이 특별자치시 있죠? 예, 특시가 들어가야 돼요. 특별자치시가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여기 특별자치시장, 시장, 군수, 구청장을 말한다. 그렇게 이제 표현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 시험 문제, 시군구를 말한다. 그러면 틀리고, 뭐 하나 들어야 된다고? 시장 앞에 뭐예요? 특별자치시장이 들어가야 된다. 특별자치시장, 시장, 군수, 구청장을 말한다. 네. 그 다음에 신규 등록은, 앞에 이제 새로이 조성된 동그라미 치고, 항상 뭐 신자가 새 신자니까, 바다 매립에서 새로 조성된 토지, 지금까지 등록이 안된 토지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부동산 종합 공부는 뭐예요? 자, 몇 가지? 다섯 가지? 그래서 우리가, 자, 이렇게 이제 부동산 종합 공부가 용어로 나올 정도는 아니에요. 하나의 문제가 나오니까. 그래서 이렇게 우리 반복적으로, 부동산 뭐가 나오면, 종합 공부가 나오면, 자, 몇 가지? 다섯 가지가 등록돼 있어요. 다섯 가지 정도 됐으니까, 부동산이니까. 부동산은 뭐가 있어요? 토지가 있죠? 자, 그 다음에 소유자 표시. 부동산은 토지 말고 또 뭐가 있어요? 건물과 소유자 표시. 그 다음에, 자, 부동산 나니까 토지 건물 가격량이 나오죠? 부동산 가격과 공시에 관한 법률에 의한 부동산 가격. 근데 하나는 외워야 돼요. 뭐예요? 자, 토지 용및 규제에 관한 법률에 의한 뭐예요? 토지 이용 뭐예요? 이용 계획 확인서 있죠? 계획 확인서. 그래서 우리의 시험에 이 지적 시험에 이 이용이라는 단어가 들어간 건이 종합 공부에만 들어가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 토지 이용 계획 확인서가 여기를 빠져나와서 예컨대 만약에 뭐예요? 지적 공부가 불에 타서 없어졌어요. 이 지적 공부를 복구할 때 토지 표시에 복구 자료가 아닌 거 이렇게 나오면 이게 답이야. 토지 이용 계획 확인서는 복구 자료가 아니야. 당연히 뭐예요? 토지 이동 뭐예요? 자, 정리 계류소가 그 자료지. 네? 자, 그 거기 이해합니다. 그 다음에 2번도 마찬가지로 용어에 적합하지 못한 거에서 어디에는 1번에 토지 표시 나오죠? 토지 표시. 그래서 1번에 토지 표시 나오면 절대 뭐가 들어가면 안 돼요. 여기 소유자 들어가면 안 돼. 항상 개수로 6가지. 또는이나 그런 말 빼고 그냥 소재, 지번, 지목, 면적, 경계, 좌표 6가지만 토지 표시예요. 자, 등록 전환 얘기 나오죠? 이 등록 전환은 반대로 바뀌면 안 돼. 항상 등록 전환은 어디에서, 임야대장에서 어디로 가야 돼요? 토지 대장으로 가는 것이지 토지에서 임야로 오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보시고 그다음에 그 3번에 지번부여적 있죠? 지번부여적은 최소 단위가 자 지방은 니 도시는 뭐예요? 동 얘기니까 이렇게 뭐예요? 일단 지번부여지역 가게 되면 이에 준한 지역은 뭐예요? 도서섬 지역이지 뭐가 나오면 안돼 이거 읍면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된다 안 된다 이거 읍면대 이거 나오면 안 돼요. 읍면이 나오면 안 돼요. 읍면이. 예? 읍면은 뭐예요? 니 동보다 큰 니보다 큰 개념이니까. 그 3번이 답이고 연속 지적소는 중요한 단어가 뭐기 측량을 하지 아니하고 그줄 치세요. 측량하지 아니하고 그 아래 뭐예요? 그 아래 줄에 뭐라고 측량에 활용할 수 없는 있는 그러면 친다니까 없는은 그게 이제 핵심 단어예요. 자 그래서 거기 연속 지적소 하게 되면 측량을 하지 않고 전산에 대한 뭐예요? 자, 지적도 임야도를 파일을 이용해서 도면상의 경계점을 연결해서 작성한 뭐예요? 측량에는 활용할 수 없다. 그게 중요하고. 그 다음에 5번에 뭐예요? 5번에 축적 변경 나오죠? 이 축적 변경은, 이 축적을 변경한다고 하는 것은, 자, 우리가 등록을 전환하거나 뭐예요? 축적을 변경한다는 것은, 자, 이 법의 목적은
토지를 효율적으로 관리해서 궁극적으로 세금을 걷어야 되니까 세금을 많이 걷으려면 항상 싼 거에서 비싼 거로 가야 돼. 어? 그러니까 비싼 거 해야 되는데 이 축적 변경은 임야도는 뭐예요? 임야도는 임야니까 2니까 축적이 두 개뿐이 없어요. 6천과 3천인데 6천에서 3천 가봤자 자체 면적이 못 분이 안 돼 이거. 1제곱미터예요. 근데 지족도는 G7 그래서 몇 가지 축척이 7가지니까 어디에서 6천분의 1에서 어디까지 가야 이거 500분의 1까지 가요. 500분. 에? 그러다 보니까 500과 600은 면적이 얼마니까 0.1제곱미터니까 이렇게 뭐예요. 면적을 증가시킬 수 있는 이 축적 변경은 어디서만 하는 거예요 이거. 지적도에서만 해요. 지적도. 2m 들어가면 안 돼요. 2m 들어가면 안 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자 일단 그 2번은 뭐예요. 2번은 답이 몇 번이다. 3번이 답이다. 3번이 답이다. 그 다음에 그 3번 문제는 지번부여액이죠. 이게 이제 자 재작년도 2018년도 간평 문제입니다. 그래서 거기 지번부여 방법 중에 옳지 않은 거 그랬어요. 옳지 않은 거. 그래서 1번은 항상 어디에서 북수에서 남동이에요. 핵심 단어가 뭐라고? 북수에서 남동이에요. 북수에서 남동. 그 다음에 지번변경 승인 신청을 받은 승인권자는 지번변경 사회 등을 심사한 후 그 결과를 어디에다가 자 소관청에 뭐 한다는 얘기예요? 통지한다. 아 물론 거기 1번은 지번은 지적소관청이 지번부여지역별로 차례로 부여하죠. 그래서 우리도 29위 때 시험에 29위 때 시험에도 국토교통부 장관이 뭐 한다고 부여한다 그러면 틀려요. 항상 뭐예요? 이 지번을 부여하는 건 누구예요 이거? 소관청이에요. 그 다음에 4번은 지번을 아르웨스제로 표기할 때 임야도장 임야도에 등록하는 토지지번은 자 술자 앞에 산자 붙인다 그랬죠? 항상 주의할 것은 우리도 시험 문제 났지만 임자라고 나오면 틀리고 산자고 그 다음에 지번 숫자 앞이죠? 앞 뒤로 나오면 틀리고 그런 걸 요즘은 굉장히 쪼잔해져 갖고 그런 것까지 살펴봐야 돼. 이게 앞인지 뒤인지 오른쪽인지 왼쪽인지 그런 거 문제 볼 수밖에 없어요. 자 그래서 여기 5번에 절대 국토교통부 장관이 승인하는 거 없어요. 항상 승인은 누가 해야 돼요? 시도지사의 승인이에요. 시도지사가. 그래서 자 누구 국토교통부 장관이 나오는 거 있죠? 이 국토교통부 장관이 나오는 거 몇 가지를 6가지 좀 암기도 잘했어요. 그래서 뭐가 나오면 모든 토지에 이렇게 모든 토지에 나오게 되면 모든 토지에 소재, 지번, 지목, 경계면적, 좌표를 조사 측량해서 공부에 등록하는 사람이 국토교통부 장관이에요. 그 다음에 지적을 뭐예요? 지적을 재조사하는 사람이 국토교통부 장관이에요. 그 다음에 자 전산에 대한 지적 공부가 바이러스 먹어서 멸실 되는 염려가 있으니까 자 이 지적 공부를 복제해서 관리하는 자 정보관리 체계 있죠. 지적 공부 이 지적 공부에 대한 정보관리 체계를 뭐 하는 사람 구축하는 사람 이게 국토교통부 장관이에요. 물론 부동산 종합 공부를 구축하는 것은 그건 소관청이에요. 그 다음에 지적에 대한 뭐예요 지적에 대한 전산 있죠. 자 이 지적에 대한 그 자료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정보관리책 있죠? 정보관리책에 자 일단 이 지적에 대한 뭐예요? 지적에 대한 관리 구축에 있죠? 관리 구축 설치 운영 전담기구 있죠? 전담 이 전담기구를 설치하고 운영하는 사람 이게 국토교통부 장관이에요. 그 다음에 자 그 다음에 이제 뭐예요? 그 다음에 자 뭐에 대해서 지적 전산 자료 있죠? 지적 전산 자료를 뭐예요? 자료를 이용하는데 이용하기 위해서 이제 신청하는데 이 단위가 뭐예요? 단위가 전국 단위일 때는 세 사람 누구? 국토교통부 장관. 자, 국토교통부 장관. 그 다음에 누구? 시도지사. 자, 그 다음에 소관청 있죠? 이 세 사람한테 다 뭐 할 수 있어요, 이거. 이 중에 한 사람한테 신청할 수 있죠? 그 다음에 적부재심사예요. 적부 뭐라고? 적부재심사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뭐예요? 이렇게 국토교통부 장관이 시험 문제 등재하는 게 몇 가지가? 6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당연히 6가지니까 일단 기본적으로 무슨 단어가 보이면 승인이라고 하는 단어가 보이면 누구만 승인하는 거 이거 시 도지사 또는 뭐예요 대 도시장이 승인하는 거죠. 그러니까 국토교통부 장관이 승인 없어요. 어떠한 경우도 그런 거 없어요. 그냥 국토교통부 장관이 승인 나오면 무조건 틀린 말이에요. 그래서 이 시 도지사 승인하는 건 뭐예요? 반지 축척 있죠. 반지 축척 반지 축척이 뭔데 지적 공부의 반출 지번 변경 축적 변경 있죠. 축적 변경 자, 그래서 반지 축초 이 세 가지만 승인받아요. 그래서 이 나머지는 뭐예요? 나머지는 다 이제 뭐예요? 이제 소관청이라고 보시면 돼요. 소관청입니다. 그래서 자, 3번은 몇 번이? 5번이 답이다. 3번은 5번이 답이다. 국토교통부 장관의 승인이라고 하는 것은 없다. 그 다음에 이제 4번의 지번부여 방법. 그래서 일단 신규 등록하고 등록 전환은 자, 일단 신규 등록 등신 신규 등록 이 신규 등록하고 등록 전환은 등신 뭐예요? 인본부
인접지 본문에 뭘 붙이는 게, 부번을 붙이는 게 원칙이에요. 인접지 본문에 뭘 붙인다? 부번을 붙인다. 그 예외가 인떨려요. 예외가 인떨려라고 하는 것은, 자, 이 지번부여 지역이 최종, 그 필지가 최종 지번 토지에 인접해 있다든가, 멀리 떨어져 있다든가, 뭐예요. 필지가 여러 개라 하게 되면, 최본본에 최. 최종 본본에, 다음 본본, 이게 다음 본본. 최본본입니다. 그래서 여기 동그라미 1번에, 신규 등록 해당 토지가 이미 등록된 토지와 멀리 떨어져 있다 그랬죠? 이게 멀리 떨어져 있는 거예요, 떨어져. 그 멀리 떨어져 있다는 단어가 나오니까, 그 다음에 이제 뭐예요? 우리가, 그세 번째 줄에, 최본, 다음 뭐라고? 본번. 그래서 최본, 다음 뭐라고? 본번. 그 옳은 얘기다, 이제. 그럼, 이번에 신규 등록, 자, 해당 토지가 당해 지역 최종 본번에 인접해 있다. 최종 지번에 인접해 있다. 이게 인떨려져? 이것도 인떨려요. 그러면 당연히 그것도 그 아래줄에, 그 지번부의 지역의 최종 본번의 다음 순번으로 본번. 이것도 뭐라고? 최본, 다음 본번이다. 그 얘기입니다. 그 다음, 합병은 뭐예요? 합병은 합선지예요. 합병은 원칙이 뭐라고? 합선지, 합선지. 합선지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뭐예요? 합병은 선순위 지번을 해, 선순위 지번. 그 선순위 지번 하는데 예외가 만약에 뭐예요? 주거 사무실 등 건축물 얘기 나오죠? 건축물 얘기 나오게 되면 신건지, 신건지. 항상 무슨 단어를 찾아야 돼요? 신청이라는 단어가 꼭 들어가야 돼요. 신청을 해야지만이 그 건물이 위치한 지번을 부여해주겠다. 그런 얘기 지금. 그래서 여기 3번이 왜 답이냐면 무슨 단어가 빠져 있어요 지금. 신청이란 단어가 빠져 있다. 신청이다. 자, 3번이 답이다. 뭐가 빠져 있다고? 신청이란 말이 없다. 그다음에 분할의 경우는 뭐예요? 분전지는 나부부 건전지인데 뭐가 있으니까 그것도 건축물이 있죠? 그래. 건물이 있는 필지에 분할 전 지번을 우선적으로 부여하니까 분전지는 나부부 건전지 건물이 있으면 뭐예요? 건물 있는 그 필지에 분할 전 지번을 우선적으로 부여해주겠다. 분할 전 지번 우선적고요. 건물. 그 다음. 자, 지정학적 측량 실시지역의 지번부여 방법은 본본만으로 하는 게 원칙이에요. 근데 본본만으로 지번부여를 뭐예요? 자, 하는 것이 지번부여가 아니될 때는 뭐예요? 예외가 두 가지인데 하나는 뭐예요? 그 블록식 단지식 있죠? 블록식 단지식이고 또 하나는 최종 본본에 뭐예요? 다음 본본, 최종 본본의 다음 번호로부터 순차적으로 뭐예요? 지번을 더 정확하게 하려면 본본을 뭐예요? 본본을 부여한다. 이제 그런 얘기. 자, 3번이고 5번도 마찬가지죠. 지번에 관한 얘기 틀린 걸 했는데 방금 본 대로 분할 얘기하게 되면 분할은 일필지는 뭐예요? 자, 토지를 분할하면 이런 식으로 토지를 분할하게 되면 만약에 뭐예요? 지번이 100이었다. 일필지를 분할하면 100의 1이고 또 일필지를 분할하게 되면 뭐예요? 분할 전지면 그대로 쓰고 이 토지는 최종 부분이 1이니까 100의 몇 번이고 2번이고 이걸 또 4필지로 만약에 분할하면 1필지는 분할 전 지번 쓰고 나머지들은 뭐예요? 본번의 최종 부분 2번이니까 100에 몇 번? 3번. 100에 뭐라고? 4번. 100에 5번 얘기입니다. 그래서 1필지는 분할 전 지번. 나머지는 뭐예요? 그 본번의 최종 부분에 뭐예요? 다음 부분. 최종 부분에 다음 부분 맞고. 2번이 답이죠? 그래서 5번은 몇 번이? 2번이 답이다. 왜 2번이 답이냐면 등록 전환은 지정학적 측량을 규정하지 않아요. 자, 절대 준용하지 않는다. 알죠? 자, 그래서 우리가 등신 뭐예요? 인접지 본문에 부분을 붙이거나, 자, 이 인접지 본문에 부분을 붙이니까, 자, 쉽지 않을 때는, 인떨려 할 때는, 최종 본문에 다음 본문이다. 그 3번은 소유자가 합병된 필지에 주거 사무실 등 건축물 있죠? 그래서 그 건물이 위치한 지번을 합병해 지번 신청 동원함 치고, 무슨 단어? 신청 나오죠? 그래, 신청하면, 그 지번이 뭐예요? 그가 바로 건물이 위치한 지번을 부여한다. 그런 얘기예요. 그 다음에 도시개발 사업 등의 시행지역에 부여할 수 있는 종전 지번의 수가 새로 부여할 지번수보다 뭐예요? 적을 때는, 블록 단위, 예외가 두 가지라 했죠? 지번 구성이 안 되니까. 하나는 뭐예요? 블록 단위. 다른 말로 뭐예요? 단지식입니다. 단지식. 그러니까 도시개발 사업을 해서 이렇게 뭐예요? 개발 사업 지역에 필지에 대해서, 자, 이렇게 뭐예요? 구획 정리 사업을 하고, 바둑판 모양으로 이렇게 뭐예요? 필지 만들었죠? 만들었으면, 종전 지번 중에서 뭐예요? 본번만 갖고 이렇게 부여해야 되는데, 필지 수가 더 많고 지번 수가 적더라. 그럼 뭐예요? 이렇게 단지, 1단지, 그다음에 뭐예요? 2단지, 있죠? 예, 단지를 이렇게 정해놓고 뭘 붙여가라는 얘기니까. 본번에 부번을 붙여가라. 이게 뭐예요? 블록식 단지식이고. 아니면, 자, 이 개발 시협 지역의 최종 지번에 순번으로 다음 본번 있죠? 이게 만약에 여기가 뭐예요? 900번이었으면 뭐예요? 901, 902, 903. 이게 최종 본번에 다음 본번이다. 아, 그런 얘기예요. 예외가 두 가지다. 그다음. 자, 5번 지적소관청은 시도지사나 대도지사장의 승인을 받죠?
승인 나면 뭐야? 항상 지번부의 적의 전부일 배에서 지번을 새로 부여하는 거. 이게 바로 지번 변경이에요. 항상 승인에게 내면 반지축적, 반지축적. 딱 반지축적. 반출하고 지번 변경하고 축적 변경은 자, 승인이 꼭 필요하다는 거죠. 자, 넘기세요. 자, 6번 문제 보시면 자, 필지가 몇개 있어요?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네개 있죠? 네 개인 토지 중에 얼마를 3, 7의 6인 토지를 세 필지로 분할하고자 한다. 써있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뭐냐면, 자, 이렇게 토지가, 이런 식으로 토지가 있는데, 이 토지가 뭐예요? 이 토지가, 자, 몇 개? 네 개가 있다. 하나는 뭐예요? 한 토지는 지번이 얼마고 37이고, 한 토지는 37에 뭐예요? 5고, 하나는 뭐예요? 6이고 7이죠? 37에 뭐예요? 6이고 37에 뭐라고? 7이단죠. 근데 뭐를, 자, 이 37의 6을 몇 필지로? 세 필지로 분할한다. 안죠. 하나는 분할 전지 문제를 쓰고, 나머지는 뭐예요? 자, 본번에 37이라는 본번의 최종 부분이 7이니까, 37에 뭐라고? 8. 37에 뭐라고? 9입니다. 9. 그죠? 이거는 뭐, 이거는 어떤 문제냐면, 그냥 가만히 누워있으라 그러고, 입벌리를 한다면 뭐예요? 여기서 이렇게 그 인절미를 하나 떨어뜨려 주는 거예요. 근데 이 떨어진 인절미가 본인의 컨디션에 따라서 뭐예요? 떨어졌는데, 갑자기 벌리고 있다가 떨어진 순간에 입을 다물면서 이게 튀겨서 삐져나간다든가, 그건 팔자야. 그 방법이 없는 그거. 그거 죽게 때리는데 그것도 못 먹는 건 그건 뭐예요? 그 팔자인 거 어떻게 할 거야? 자, 꼭 그렇게 생각하시고 잘 받아 먹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7번 문제는 뭐예요? 7번 문제는, 자, 29회 때, 이제 2018년도 29회 문제인데, 그 1번을 조금 뭐예요? 바꿨어요. 왜? 요번에 그 뭐가 바뀌었으니까. 일단 기본적으로 뭐예요? 지목에 대해서 바뀌었으니까. 여객 자동차 터미널이죠? 여객 자동차 터미널은 잡종기로 바뀐 거예요. 잡종기. 그래서 우리가, 자, 주차 있죠? 주차. 자동차 주차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지 않으면, 여객 자동차 터미널은 뭐예요? 뭐에 해당한다고? 잡종기에 해당한다. 이렇게 봐주셔야 돼요. 그래서 여기 자동차 운전하고 및 폐차장 등 뭐예요? 자동차와 관련된 동일성 시설 있죠? 절대 무슨 단어가 안 나오면, 주차라는 단어가 나오지 않으면, 이건 잡종기예요. 주차라는 단어가 안 나오면, 여객 자동차 터미널, 자동차 운전하고 및 폐차장 등 자동차와 관련된 동일성 시설을 잡종기입니다. 그래서 1번이 맞는 얘기다. 잘 보셔야 돼요, 1번. 특히 이제 올해 지목이 바뀐 거에 대해서, 우리가 뭐 야영장 나오죠? 야영장. 아, 그러면 만약에 일반 공중에 일반 뭐예요? 일반 공중에 뭐예요? 일반 공중에 보건과 휴양. 그다음에 일반 공중에 뭐예요? 일반 공중에 자, 위락과 휴양. 자, 이 똑같은 앞에 이제 요것만 다른 거죠? 보건이냐 위락이냐 이게 다른 거죠? 그럼 이게 만약에 뭐예요? 자, 유언제하고 자, 만약에 뭐예요? 공원이 있다 한번 생각해보자. 그러면 일반 공중에 보건과 휴양하고 위락과 휴양이라 나오는데 이 보건과 위락 중에 유원지는 보건이에요? 위락이에요? 위락이죠? 누가 보기 당연하죠? 왜냐면 이게 동그라미가 있잖아요. 이게 동그라미가. 이거는 보건은 공원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녹지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면 그건 공원이야. 공원이고. 하여튼 야영장은 뭐로 바뀌었다고? 유언제 바뀐 거예요, 양자. 그거 바뀐 거예요, 지금. 아, 그래, 그, 이제, 안심이 됩니다. 여튼, 설마, 그런 것까지 못 보진 않겠지. 자, 여기, 2번에 당연히 뭐예요? 초지 나오죠, 초지? 초지 나무 목장용지예요. 뭐가 나무 목장용지라고? 초지 나무 목장용지, 초지. 그 다음에, 자, 그세 번째 뭐예요? 세 번째, 우리가, 자, 만약에 뭐예요? 만약에 어디에서 내가 땅을 취득했는데, 거기서 기름이 쏟아져 나온다든가, 용출구 있죠, 용출구. 기름이 쏟아 나오거나 온수물, 약수물이 쏟아 나오는 뭐예요? 용출구. 이렇게 용출구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게 되면 이건 뭐예요? 자, 이건 광천지, 광천지. 이건 광천이다, 광천지. 근데 그 온수물하고 석유를 다른 데로 옮기는 뭐예요? 송유관. 송유관 뭐예요? 송수관. 이렇게 이제 뒤에 뭐가 붙어 있으면 관자가 붙어 있으면 이건 뭐예요? 잡종계, 잡종계. 자, 그냥 뭐라고 송수라고 등장하게 되면 그냥 송수라고 나오면 이건 당연히 뭐예요? 수대용지예요. 수대용지. 구별해야 됩니다. 용출구는 뭐라고? 광천지. 그러니까 읽을 것도 없어. 내 눈에 뭐가 보이면 용출구 보이면 그냥 광천지야. 그다음에 관자부터 뭐라고? 잡종지고. 송수라는 단어가 나오면 그건 뭐 이거? 수대용지고. 구별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거기 그 동그라미 3번에 무슨 단어? 송수관이라고 돼 있는 것은 광천지가 아니라 뭐라고?
잡종지다. 잡종지. 그다음에 자동차 등의 판매 목적으로 설치된 물류장은 뭐예요? 잡종지이고, 잡종지. 자, 그다음에 거기 아 지금 그래서 거기 아, 아 여기구나. 2번은 뭐예요? 초지는 목장용지인데 뭐가 나왔어요? 토지 내 주거용 건축물이 나오죠? 그건 됩니다. 그건 대단하죠. 자, 그다음에 거기 아파트 공장 등 단일용도 단지 안에 있는 설치된 통로는 아파트 단지 내에 있으면은 돼. 공장용지 내에 있으면 뭐예요? 공장용지입니다. 8번은 지목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거 그랬는데, 전답의 분류는 경작 방식이 아닌, 재배 뭐예요? 작물의 기준을 결정한다.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경작 방식의 차이예요. 경작 방식. 그래서 뭐하고 뭐하고, 이렇게 뭐예요? 이렇게 뭘 중심으로, 이 답을 중심으로 해서 뭐하고 비교하면, 이 전하고 답을 비교할 때 경작 방식이라고 하는 것은, 이건 뭐예요? 물을 상시적으로 뭐예요? 상시적으로 뭐 하지 않아요? 이거. 이용하지 않아요. 이 답은 뭐라고? 물을 상시적으로 뭐예요? 상시적으로 이용을 해야 돼요. 자, 왜? 이 노는 뭐예요? 자, 장 맞으면 뚝을 터갖고 물 빼줘야 되고, 가물면 뭐예요? 가물면 가둬갖고 물을 대줘야 되고, 이게 물을 상시적으로 이용한다는 거죠. 근데 답하고 또 뭐하고 비교하게 되면, 답하고 유지하고 비교할 때, 이 답은 뭐예요? 답은, 일단, 답하고 유지 비교할 때, 이 답은 뭐예요? 물 배수가 뭐예요? 물 배수가 용이해요. 물 배수가 한다는 거죠. 근데 유지는 뭐라고? 물 배수가 뭐 하지 않아요, 이거? 용이하지 않아요. 용이하자. 근데 이 단어가 나오면 뭐예요? 굉장히 구별하기 쉬운데 만약에 이 단어가 안 나오면 그 다음에 볼 단어는 뭐예요? 다바가 유지하게 비할 때 답은 자, 벼, 연, 미나리, 왕구를 재배를 해요. 재배. 재배한다는 거죠. 근데 유지는 뭐예요? 연, 왕구리 자생해. 자생. 자생. 그러니까 이두 단어가 있는데 일단 이게 더 중요한 단어예요. 이게 나오면 우리 시험 문제 답에 뭐예요? 연, 미나리, 왕구시 물배수가 용이한 곳에서 뭐예요? 답, 자, 물배수가 용이한 곳에서 미나리 왕구를 뭐예요? 자생하는 것도 무조건 물배수가 용이하니까 이거 무조건 답으로 봐야 돼. 근데 이 단어가 눈에 안 띄면 그 다음에 볼 단어가 뭐라고? 재배냐, 자생이냐. 이제 그렇게 보는 거예요. 그렇게 구별해야 돼. 자, 그 다음에 거기 동그라미 2번. 매출이 꿀벌 나오죠? 그래요. 15회 때 한번 나왔다가 그 인간 죽었는지 그다음부터 안 내는 거니까 하여튼 잘 죽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매출이 꿀벌도 어디에 해당한다고? 목장용지에 해당한다. 맞고. 그 다음. 자, 거기에 전기수도 및 판매를 위해서 일정한 소비를 갖춘 시설부지 있죠? 전기, 자, 수소차 있죠? 수소. 전기수소차. 이제 뭐로 바뀌었어, 이거? 아, 바뀐 게 아니라 새로 들어온 거죠, 이게? 이게 주유소용지에요, 주유소용지. 뭐에 해당한다고? 주유소용지에요, 주유소용지. 주유소용지. 잡종지가 아니라 뭐라고? 주유소용지. 괜히 또 모르면 다 잡종지라 했다고 다 맞는다고 생각하면 안 되고. 전기. 전기, 요새는 그래서 아파트 단지 내에 보면 지하에다가 전기 그 저거 설치해 놓고 막 그러죠? 그건 됩니다. 그쪽은 돼. 그게 아니라. 일단 일반 뭐예요? 일반. 자, 석유 판매, 전기 가스 판매 있죠? 이건 뭐예요? 자, 주유소용지입니다. 자, 4번은 뭐예요? 4번의 핵심 단어가 뭐예요? 에? 자생이에요, 자생. 자생이니까 절대 자생하면 과수원이 아니야. 재배를 해야지 과수원이지. 집단적으로 재배해야 돼요. 자생하면 절대 뭐, 아, 임야에서 사과나무가 지 스스로 자라면 임야지. 절대 과수원이 아니에요. 그 다음에, 자, 5번의 핵심 단어가 뭐예요? 관이야, 관, 관. 관이잖아, 관. 관, 잡종지야, 잡종지. 그러니까 다 읽으려고 하는 건 시간 없어요. 그러니까 딱그 단어가 내 눈에 팍팍 들어오도록 해야지. 그거를 시험장에 가서 이렇게 계속 이거 천천히 막 즐거워하면서 이거 다, 이거 시간 없어. 시험 보러 갔는데 옆 사람이 이러고 있죠? 유심히 봐. 내년에 또 만났으면. 예? 절대 그럴 시간이 없어요. 그걸 딱 보고 핵심 나오고 뭔가 핵심 나를 내년에 탁 해서 찍어 나가야지. 그걸 말도 안 되는 얘기지. 자, 하여튼 5번은 뭐예요? 당연히 관자 보이니까 잡종지단. 그 다음에 예, 9번에 이것도 이제 2013년도 간평 문제인데 거기 그 1번 보세요. 자, 뭐라고 써 있어요? 아, 과수료를 집단적으로 재배한다고 써 있잖아. 집단 재배한다 그러는데 가로열고 뭐예요? 주거용 건축물은 재배하니까 이게 과수원이야. 그래서 항상 과수원은 유실수를 과수료 유실수를 뭐예요? 집단적으로 재배를 해야 돼. 자생하는 건 뭐가 아니에요? 과수원이 아니야. 자, 그다음에 동그라미 2번은 뭐예요? 축산업 낙농업 나오고 초지 나오잖아. 초지 동그라미 치고 초지 나오면 뭐예요? 거기 주거용 건축물을 제외한다니까 당연히 뭐에 해당하는 거예요? 목장용지예요, 목장용지. 목장용지단. 자, 그다음에 3번은 뭐예요? 3번은 동력이라는 단어가 보이죠? 동력을 이용해서 바닷물을 끌어들였어.
염전이 아니지. 공장농지는 아니고 공장농지. 아, 동력을 이용해서 공장 시설을 부리니까 공장농지다. 그런 얘기예요. 당연히 4번은 뭐예요? 4번은 그 법이 나오고 택지조성공사니까 당연히 대로 하고. 자, 그 다음에 어디 안에 공장 안에 있는 의료시설 부지는 당연히 뭐로 해당하고 공장용지 해당한다. 그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10번은 뭐예요? 옳은 거 그랬는데 일단 1번 보게 되면 자, 자동차 판매 목적으로 설치된 물리장 야외정지장은 잡종지예요. 물리장과 야외정지장은 뭐라고? 잡종지다. 그러니까 주차장이 아니지만 잡종지라는 얘기죠. 예, 주차장법 규정에 의한 노상주차장은 도로예요. 노상 도로예요. 도로고. 부설주차장은 뭐예요? 주된 용도로 추정해요. 학교용지에 부설된 건 학교용지 그런 식으로. 그래서 아니지만 주차장법에 의한 노상주차장, 부설주차장은 뭐예요? 주차장으로 본다. 틀린 얘기도 아니죠. 자, 주차장으로 보지 않고 노상주차장은 도로, 부설주차장은 뭐예요? 주된 용도를 추정한다. 자, 그 다음에 동그라미 이번에 뭐예요? 도시공원 및 녹지에 관한 법률에 의한 뭐예요? 묘지공원 나오죠? 그래요. 묘지공원은 묘지입니다. 묘지공원을 공원으로 생각하신 분은 뭐예요? 좀비라 그랬어요. 하여튼 묘지공원은 묘지입니다. 묘지 공원이 아니에요. 그다음 그 봉안시설은 뭐예요? 봉안시설도 그것도 뭐예요? 묘지죠. 어, 그래요. 봉안시설 낙골당 묘지입니다. 자, 그다음에 그 3번의 핵심 단어가 뭐예요? 그래요. 인공적인 수로예요. 인공적인 수로하고 뭐예요? 소규모 수로는 단어가 보이면 그건 뭐 인공관광 국어 소규구 국어 어? 국어입니다. 그 다음, 자, 거기 4번에 뭐예요? 4번에 핵심 단어가 역사예요, 역사. 어? 역사 있죠? 철도 역사, 앞에 저 있구나. 그 법에 의한 공원으로 결정 고시된 거 진짜 공원 맞고. 그 다음에 경부고속 철도와 접속해서 민간 자본 역사 나오죠? 궤도나 역사 나오면 그건 철도용지입니다. 대가 아니라 뭐라고? 철도용지다, 철도용지. 자, 그래서 여기 5번에 앞에서 봤죠? 자, 잣나무, 호두나무, 유실수, 자생 동그라미 치고. 자생은 뭐 하지 않아, 이거? 과수로 보지 않지만, 변전소 송류시설 뭐예요? 자동차 운전학원 있죠? 잡종지한다. 이 5번이 맞다, 이제. 어? 5번이 맞다. 자, 그 다음에, 거기 11번 문제 있죠? 어, 올해 감평 문제입니다. 올해 시험에 나온 감정 평가 문제인데. 자, 이제 보통 보게 되면 지금까지는 뭐예요? 긴 문장이 앞에 있고, 오른쪽에 이렇게 도로 이렇게 나왔죠? 요거 조금 색다르게 올해는 바꿨어요. 그래서 도로는 고속도로 휴가소 부지는 뭐예요? 그 도로 맞죠? 어디 안에 있으니까? 고속도로 안에 있는 거니까. 그 다음에 하천은 자연적인 유수가 있거나 있을 거로 예상하는 건 하천이고 예상되는 토지 뒤에 뭐가 나오면 소규모, 소규모 나오게 되면 그건 뭐예요? 그건 유차, 뭐라 해서 국어라 할 때 소규규 국어라니까. 자, 자연이 유수가 있거나 뭐라고 있을 거로 예상하는 건 뭐예요? 당연히 뭐라고? 하천이고 그거보다 뭐가 적은 거? 규모가 적은 소규모 수로 부지는 뭐예요? 수로는 당연히 뭐라고? 국어. 제방, 광조지, 자, 맞고, 묘지 관련은 건축물이 대 맞고, 그 다음에 전 있죠, 전. 자, 물을 상수로 직접 이용해서 미나리를 주로 재배하는 건 뭐예요? 답입니다. 답. 그죠? 답. 하여튼 그래서 여기 뭐하고 비교할 때, 전하고 비교할 때, 답은 상수로 이용한다는 거는 뭐예요? 전하고 꼭 비교하고, 답하고 유지 비교할 때는 뭐예요? 배수가 용이하느냐, 용이하지 않느냐. 그렇게 구별하는 겁니다. 그렇게 보지 않죠. 그 다음에, 그래서 여기, 자, 11번은 5번이고, 12번 경계 관한 얘기죠? 경계 관한 얘기도 아니죠. 우리가 하고 1번에 뭐예요? 지상경계라는 단어가 등장하죠? 지상경계. 왜 지상경계라는 단어가 나오냐 하게 되면, 우리나라에서 뭐예요? 법상 경계라고 하는 것은 도면상의 경계예요. 이렇게 지족도나 임야도에 도면상의 경계다. 그 도면상의 경계에 이 토지와 이 토지가 필지가, 자, 이 필지는 뭐예요? 하나의 경계가 두 토지를 공통적으로 작용한다. 근데 사람들은 어디 살니까? 사람들은 뭐예요? 지상 위에, 땅 위에 뭐예요? 이 지상 위에 사람이 살다 보니까 이 사람이 사는 사람이 갑이라는 사람이 내 땅하고 우리라는 사람이 내 땅에 경계 다툼 문제가 생기더라니까요. 그래서 만약에 뭐예요? 너네들이 뭘 짓고 살면 집을 짓고 살면 멱살 잡고 싸우지 말고 뭘 만들어서 담장을 세워갖고 이 담장을 뭐예요? 이 지상 위에 뭐로 삼으라는 얘기니까 경계로 삼으라 그 얘기입니다. 그 만약에 뭐예요? 전답을 갖고 있다. 만약에 이거예요. 이 갑이란 사람 땅도 답이고 이 을이란 땅도 답이라면 자, 이 답과 답일 때는 뭐예요? 논뚝길 뭐예요? 무슨 길을 만들어서 뚝길을 만들어 갖고 뭐예요? 담장 뚝 같은 것을 뭐로 삼으라고 이거 지상 경계로 삼으라. 이제 그런 얘기예요. 자, 그런 개념을 이해해 주시고 그래서 어디에는 동그라미 1번에는 자, 지정 소관청 동그라미 지적 소관청이 그다음에 뭐예요? 지상 경계 나오죠. 동그라미
지적소관청이 지상경계를 새로 정하기 위해서 뭘 작성해서 지상경계점 등록부를 작성하자는 말 있죠? 그래서 재작년에 시험 문제 나오기를 경계점 좌표 등록부 작성한다.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지상경계점 등록부를 작성하려 한다. 그 다음에, 자, 2번. 어디에 지적소관청이 지상경계점을 등록할 때는 이 지상경계점 등록부에 소재지번, 그 다음에 뭐예요? 경계점 좌표, 그 다음에, 이거 좀 외우셔야 돼. 할수 없어. 그러니까 이런 지상 경계점 등록부에는 어떤 사항이 등록이 됐냐? 어디에 지상 경계점 이 지상 경계점 뭐예요? 이 등록부에 어떤 사항이 등록이 됐냐 하게 되면 자 뭐하고 뭐가 있고 소재하고 지번이 있고 그죠? 그다음에 땅 위에 지상 경계점 등록부니까 자 공부상 지목과 지목이 뭐예요? 공부상 지목과 그다음에 실제 뭐예요? 실제 이용 지목 있죠? 실제 이용 지목이 있다 이게요. 그 다음에 이제 앞에 무슨 단어가 나오고, 경계점이라는 단어가 나오고, 뭐라고? 위사종이 좌표다. 위사종이 좌표다. 위사종이 좌표. 그래서, 자, 첫 번째. 자, 위사종 위할 때위 뭐예요? 경계점이 뭐라고? 위치. 사는 뭐예요? 사진 파일. 그 다음에 뭐예요? 종은 경계점이 뭐라고? 종류. 경계점의 좌표는 경계점 좌표 등록부 수반 지역에만 한정한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거기에 어디에? 자, 12번에, 자, 동그라미 2번에 그 얘기입니다. 자, 소재 지번 경계점 좌표, 가로 열고 경계점 좌표 등록부 지역에 한정한다. 경계점의 위치 설명도 위, 경계점의 사진 파일 사, 위사 종, 종류, 위사 종의 좌표. 그래. 도로 거중에 토지를 절도된 부분이 있을 때는 그 경사면, 그 경사면 있죠? 경사니까 경사니까 상단부예요. 경사니까 상단부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구획을 형성하는 구조물 등의 소유자가 다를 때는 뭐에 따른다? 그 소유권에 따라 정한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뭐예요? 경사면의 상단부. 그 다음에 만약에 토지와 연접되는 토지 사이에 뭐가 없으면 높낮이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 갑이라는 사람이 토지하고 을토지가 자, 이어져 있는데, 연접되어 있는데, 높낮이가 없으면 뭐예요? 구조물의 중앙을 뭐예요? 원축을 하는데, 이 구조물의 소유권자가 다를 때는 소유권에 따라서 뭐예요? 바깥면을 한다든가, 그렇게 할수 있다는 얘기예요. 원칙은 중앙인데, 소유권이 뭐예요? 구조물의 소유권이 다르다면 소유권에 따라 정한다는 거죠. 그 다음에 4번은 뭐예요? 그 경계는 기술적인 차고 동그라미 치고 판례니까 경계에 측량할 때 기술적인 차이가, 차고가 있으면 원칙은 도상상의 경계를 원칙으로 하는데 무슨 경계에 실제 경계를 할 수가 있다. 예외를 주겠다는 거죠. 그래서 무슨 얘기가 나오면 기술적인 차고란 단어가 나오면 실제 경계를 할수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5번이 답인데 왜 5번이 답이냐면 원래 원칙은 토지를 뭐할 때, 분할을 할 때, 분할할 때 토지 위에 뭐가 있다면, 건물이 있다면, 건물이 걸리지 않게, 이렇게 분할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런데 뭐예요? 건물을 자를 수 있는 게몇 가지가 있다. 예외가 그네 가지가 있다. 그네 가지는 뭐예요? 외우자. 네 가지가 뭐라고? 판사가 도도하다. 이게 판사가 도도하다. 자, 판사가 도도하다. 뭐예요? 판은 판결을 반대든가. 사는 무슨 사업? 공공사업이라든가, 도시개발사업이라든가, 도시군관리계획이라든가, 이렇게 판사가 도도하다. 그거 외워두자. 그래서, 거기 동그라미 5번에, 자, 도시개발사업 지역에서, 그죠? 토지를 뭐할 때, 사업 지역의 경계를 정해서, 그죠? 토지를 분할할 때는, 예, 건물을 자를 수 있다. 그래서 건물, 지상건축물을 권리계획 결정에서는 아니 되는 게 아니라, 건물을 뭐할 수 있다? 자를 수 있다. 이제, 그 얘기다. 자, 13번 문제 아니게요. 그래서 13번 문제는, 자, 이것도 뭐예요? 2016년도 간평 문제인데, 뭐 이런 거 너무 쉽습니다. 이런 거 너무 쉬운 거니까. 자, 높낮이 차이가 없으면 뭐라고? 중앙. 자, 니은에 뭐예요? 해면과 수면에 접해있죠? 최대 만수이죠? 뭐로 나오면? 최소로 나왔다든가. 아니면 평균 나오면 틀린다 그랬어요. 자, 그 다음에, 도로 거중에 절제된 뭐예요? 부분이 있을 때그 경사를 생각하고 경사의 상단부예요. 경사의 상단부니까 중앙이 아니다. 중앙이. 그래서 뭐는 빠져야 돼요? 디귿은 빠져야 되죠? 디귿은 빼라. 디귿. 2번과 뭐예요? 5번 빼라. 2번과 5번. 디귿 들어가는 거 빼라. 그죠? 그 다음에 자, 그 다음에 뭐예요? 그 다음에 공했으면 메리츠 토지 중 제방에 편입됐어도 바깥쪽 어깨 부분이죠? 하단부가 아니라 벗겨져 오프니까 니을도 빼고 니을도 빼니까 답은 4번뿐이 없다. 그래서 연, 오, 미음에 연접되는 토지 간에 높낮이가 있을 때니까 뭐 있으면 하단부죠? 있으면 하단부다. 4번이다. 그 다음에 14번은 뭐예요? 면적에 관한 틀린 거랬어요.
자, 등록전 할때 세로의 측량에서 필지마다 면적을 정한다. 신규등록도 마찬가지다. 근데 합병은 뭐예요? 지번 변경, 합병 있죠? 이런 거 지목 변경 이런 거 측량하지 않으니까. 합병에 있어서는 면적은 합병적 각 필지 면적을 합산해서 대장상 면적을 합산해서 자, 합산해서 뭐예요? 결정하니까 면적 측량할 필요가 없다. 4번에 뭐예요? 제곱, 자, 경계점자표를 등록하는 지역의 토지 면적은 예, 제곱미터 뭐예요? 한 자리에 두 자리에요? 한 자리에. 아, 요래 그 간평 문제에 두 자리라고 또 나왔어. 두 자리. 두 자리가 아니라 한 자리입니다. 한 자리. 그러니까 0.1 제곱미터가 안 되면 0.1로 해요. 0.1. 그래서 우리 작년 시험에 자, 뭐예요? 축척이 뭐예요? 자, 경계점 좌표도 수반 지역 축척이 500분의 1 지역에 면적이 얼마 나왔어요? 0.050이 나왔죠? 자, 토지 대장에는 얼마를 등록하냐 했더니 어떤 분이 또 뭐예요? 이렇게 잘라면 이렇게 잘라갖고 요게 0 아니면 0짝 찾고 0이네 이거 없네 그 답이 없어 그래서 그 작년에 고생 많은 사람 많아요 어때? 뭐가 안 되면 0.1이 안 되면 다 얼마로 보라는 얘기니까 0.1로 보는 거예요 아무데나 자르는 게 아니에요 자 축척이 1200분의 1 토지는 1제곱미터가 아니면 0.3에 1로 보라는 얘기예요 그 얘기 그 다음에 그 다음에 뭐예요 그 다음에 거기 자 4번에 아 5번에 자, 축척이 1200분의 1 지역도 시행지역에 입필지 면적이 0.1제곱미터 미만일 때 0.1, 그러니까 1도 안 된다는 얘기죠? 1도 안 되면 뭘 하라는 얘기고. 1로 해야 된다. 5번이 답이다. 자, 15번 뭐예요? 면적이 틀린 거 있죠? 경계점 좌표등록부 수반지역이에요. 경위 측량 방법으로 세부 측량하는 경계점 좌표등록부 수반지역에 뜨는 면적 측량을 전자면적 측정기가 아니라 뭐라고? 좌표면적계산법. 자, 동그라미 쓰세요. 좌표면적계산법.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자면적 측정기로 한다. 그러면 틀려요. 좌표면적계산법이다. 자, 그 다음에 합병할 때는 뭐예요? 합병할 때는, 자, 땅두 개를 합병하면 이런 식으로 도면상에, 자, 지적도 임야도에 이렇게 도면상에, 지적도상에, 자, 뭐예요? 이 필지와 이 필지를 만약에 합병한다 하게 되면 뭐 하면 돼요? 당연히 합병으로 인해서 뭐예요? 없어지는 경계를 뭐하고 이거? 경계를 말소하고 그 다음에 이익에 뭐예요? 측량하지 않더라도 뭐예요? 이렇게 요 토지가 이익에 바로 뭐가 된다는 얘기니까 다른 필지와 경계가 된다 측량할 필요 없다는 얘기죠 네, 면적은 이 대장상의 면적과 이 대장상의 면적을 뭐 하면 된다? 더하면 된다 아니게 더하면 한다 더하면 된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자 동그라미 몇 번? 동그라미 3번에 축척이 얼마? 600분의 1 땅값이 비싸다 면적이 823.735예요. 얼마라고? 823 중, 823. 뭐예요? 735 제곱미터다. 그 얘기입니다. 어디까지? 소점 한 다리까지 끊어야 되겠죠? 근데 이거는 뭐예요? 0.05보다 작은 거죠? 뭐 하면 돼요? 올릴 거 없다니까. 버리면 된다. 아예 자체 버리면 된다. 그래서 얼마라고? 823. 뭐예요? 7로 해야 되지. 8로 하면 안 되죠? 7로 해야 된다. 35는 버려야 되니까. 그 다음에 축척이 1200분의 1 지역의 면적인 결과 456.5인데 456까지 끊어야죠. 1제곱미터까지 등록하니까. 근데 D가 0.5가 아니라 0.5니까 크니까 무조건 올립니다. 짝수는 홀수 무조건 올려서 457 맞죠? 그 다음에 경계점자표도 비치 지역의 면적 측량 결과 0.04제곱미터가 나왔어요. 모두 안 되니까 0.1도 안 되면 뭐로 하라는 게니까 0.1로 하라. 0.1도 안 되면 뭐로 하라고? 0.1로 하라 이제 그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그 16번 문제도 이게 16년도에 간평 문제인데 답은 일단 2번이에요. 왜? 2번에서 틀린 단어가 뭘것 같아요? 동그라미 2번에서. 읽어보세요. 뭐가 틀린 것 같아요? 너무 오래 보는 것 같다 지금. 그래 수수료가 감경하는 게 아니야. 면제래니까. 근데 갑자기 순간적으로 그날따라 기분이 더럽게 나쁜 날은 그게 같게 느껴져. 감경하는 거나, 그게 그거지. 이렇게 아무 생각 없이 지나간다면. 감경이 아니야. 감경을 보는 사람, 치사해서 낸다. 그런 생각이 들어가야 돼. 면제입니다. 아니, 업무에 관련돼서 뭐예요? 국가 공무원이나 지적 측량 수행자들이 하는 건 뭐예요? 그건 면제입니다. 면제. 자, 감경이 아니라 뭐라고? 무료라고 나야 돼. 뭐라고? 무료 아니면 면제. 이렇게 나야 된다. 이해하셨죠? 그래. 근데 이걸 왜 해보는 이유가 뭐냐면, 이거 이런 거안 해놓으면 그 말이 비슷하니까 틀렸다는 생각 안 하고 넘어갈 수 있으니까 하는 거지. 자, 하여튼 그래서 거기 1번은 뭐예요? 1번은 지적도 임야도에 자, 등록된 필지가 면적의 증감 없이 그 동그라미 있어요. 면적의 증감이 없어야 돼요.
면적이 진감이 없으면 누가 할수 있어요? 소관청이 직권조사 측량에서 정정할 수 있다. 직권정정이 가능하다. 면적이 진감이 있으면 직권을 못해요. 면적이 진감이 없어야지만이 직권으로 가능하다. 그 다음에 당연히 뭐예요? 동그라미 3번은 행정구역의 명칭이 변경됐으면 당연히 변경된 걸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 뭐 촉탁하거나 그럴 필요 없어요. 알아서 등기소에서는 등기관이 부동산 표시 변경하고 소관청에서 소관청이 알아서 바꾸는 거지 행정구역의 명칭이 바뀐 건 바꿔서 공부에 등록할 때 효력이 생기는 게 아니라 당연히 바뀐 걸로 본다. 그다음에 자 4번의 신규 등록은 아무것도 없이 대장을 최초로 만드는 거니까 신규 등록의 소유자 동그라미 신규 등록 소유자 그다음에 뭐예요? 지적 소관청 소관청 동그라미 신규 등록 소유자는 누가 조사한다? 소관청이 조사 등록한다. 신규 등록 소유자는 누가? 소관청이 조사 등록한다. 그 다음에 자 거기 동그라미 5번에 국유재산법 동그라미 치고 국유재산법 그 다음에 거기 소유자 동그라미 밑에 국유재산법 소유권자는 뭐예요? 소유권자는 자 누가 지적소관청이 한다. 물론 뭐예요? 토지소유자가 등록되지 아니한 경우인데 그것까지 장난칠 것 같지는 않고 뭐래도 자 국유재산법 소유권자는 소관청이 등록한다. 국유재산법 뭐예요? 소유자는 누가? 자 소관청이 등록한다. 이렇게 보자. 자 그 다음에 그 17번 문제는 17번 문제는 그래서 대장은 외워야 되겠죠? 대장의 등록상 중요하니까 뭐는 외우자는 게 이거 대장은 좀 외워보자 이게 대장은 그래서 대장을 외우니까 이렇게 네모나게 자 이런 식으로 뭐예요? 이런 식으로 네모나게 그려놓고 맨 왼쪽에는 뭐예요? 뭐가 있고 구의번호가 있다니 구의번호 구의번호 그 다음에 충청남도 소천군 장옥산이 소재 땅번호 100번지 지번 그 다음에 뭐예요? 자, 답, 이게 지목. 500제곱미터 면적. 그 다음에 각, 소유자. 일단 뭐예요? 기본적으로 6개를 외웠으니까 반만 외우면 돼요. 소유자. 그래서 이 면적 옆에 뭐가 있냐면 이게 토지동사유가 있어요. 뭐가 있다고? 토지동사유가 있다. 이동사유. 그 다음에 소유권자가 소를 잡는다. 소유권자가 소 잡으니까. 소를 잡으려면 도축이 필요하죠? 도축장. 그죠? 제가 진주에서 올 때, 여기 대전에서 거기 그 BTX 타고 1200부터 오는데 거기 대전 쪽에서 오면 거기 무슨 그 서울 보면 뭐예요 마장동 축업하는 데처럼 거기 막 다 몰려있던데 그쪽 하는데 없어 거기 있죠 농산물 하나 있죠 그 고기만 저기 하는 데가 있는 것 같아요 거기 어? 가보지도 않았죠 없었던 걸로 하겠습니다 거기 가봤어요 아니 고기 좋아하시는 분은 막 그래서 거기 막 그냥 그 고기들 부산물 또 따로 취급하고 순대나 막 이런 것도 막 취급하고 막 거기 사갖고 와서 하는 것 같은데. 어? 자, 하여튼 그래서 도축하니까 무슨 장비? 도축장비에요. 도축장비. 도가 도면번호고, 장이 장번호고, 항상 고유번호가 있으면 장번호가 따라 붙어요. 그러니까 고드렵다니까 도면에는 장번호가 없어. 고유번호도 없으니까. 어? 한필지가 아니니까. 축척하고 뭐예요? 축척하고 비고. 소유권자가 소잡으니까 소잡으면 뭐예요? 가격 있죠? 가격은 뭐예요? 자, 가격이냐? 등급 있죠? 등급. 몇 등급이냐? 등급. 토지 등급 있잖아. 이게 A++이냐? A뿐이냐 이렇게 등급. 그 다음에 맨 아래 이제 뭐예요? 가격. 그 가격이 뭐라고? 공시지가 이거죠? 공시지가. 그래서 이렇게 외웁니다. 그래서 어디에? 여러분 거기 그 17번에 자 개별 공시지가가 기준일이 등록한 개별 공시지가 맨 아래 있죠? 맨 아래. 그러니까 소유권자가 소 잡는데 도축장비가 필요하고 소를 잡아놓으면 뭐예요? 소가 등급이 어떻게 되고 소 가격이 어떻게 되냐. 그래서 등급은 뭐예요? 토지 등급이고 가격은 뭐예요? 공시지가고. 공시지가 그렇게 연상해서 꼭 기억합니다. 외우셔야 돼요. 자, 17번은 1번이 답이고 그 다음에 자 거기 18번에 뭐예요? 이게 재작년에 간평 문제인데 공유재원부의 등록사항이 아닌 거 물어봤죠? 자, 지목은 목도장이에요. 그 왜 그랬죠? 소지공 소대장은 자, 소지공 이렇게 소지공 소대장은 어디 나왔는데 공대 나왔는데 군인이니까 목도장 갖고 있고 어디에 경도에 살고 있는 이렇게 경도에 살고 있는 뭐예요? 좌경 면장은 무슨 도장 갖고 있고 자 면장님은 축도장 갖고 있다 축도장 그래서 소재하고 집어넣은 모든 공부의 공통 소유자는 뭐예요? 소유자는 자 네 군데 대장하고 뭐예요? 공유지연명부하고 대중군노부에 지목은 도면하고 대장에 그 다음에 경계는 도면에만 자, 좌표는 경계점 좌표 높이에 면정 어디에 있다는 게 면장은 대장에만
축, 초, 곤, 도면하고 대장이 있다. 이건 좀 외우자니까요. 어? 이거 외우지 시험 문제에 빨리 눈에 팍팍 들어와요. 빨리 눈에. 자, 동그라미 3번 지목을 딱 봤어요. 뭐라고? 목도장. 지목 어디에만 있다고? 도면하고 뭐예요? 대장에만 있다. 아니게. 어? 자, 그다음에 19번은 뭐예요? 옳은 걸 했어요. 옳은 걸 했는데 거기 1번에 토지대장과 임야대장이 뭐예요? 도면번호 도축장비. 자, 도축장비 축적 맞죠? 그게 옳죠? 그 2번에 틀렸어요. 대지권 비율은 안 들어가지, 대지권 비율. 그래서 항상 어디하고, 이렇게. 자, 보세요. 이걸 왜 외우라고 하냐면, 이 공유지 연명부하고, 대지권 눈높부예요, 대지권 눈높부. 그, 종전에 옛날에 간평 문제 보니까 이런 문제가 나왔어요. 땅 하나에 소유권자가 두 사람 이상의 소유 관계를 갖고 있는 공부는 뭐냐 물어봤어요. 그러면 공유지 연명부가 답이에요? 대지권 눈높부가 답이에요? 아, 그냥 자신있게 얘기를 해. 이 공유지, 이건 땅 하나에 소유권자가 이게 답이야. 이거는 뭐냐면 등기부에 대지권 등기가 돼 있는 뭐예요. 그 필지가 뭐냐. 그러면 이게 대지권 등록부고. 왜 그러냐면, 만약에 토지 위에 아파트가 있을 때, 빌라나 아파트 있으면, 구분 건물 있으면, 이 지금 뭐예요? 이 대지권 비율이라고 하는 것은 이 건물 평수가 땅에서 갖는 뭐예요. 그게 비율이야. 당연히 내가 30평에 살면 20평보다는 뭐예요? 비율을 더 많이 갖고 있는 거지. 그러면 우리가 보통 보게 되면, 자, 어디에 이 101호에는 뭐예요? 남자 남편 한 사람이 뭐예요? 남자가 소유권자야. 이 토지는 뭐예요? 남자하고 여자가 뭐예요? 두 사람이 다 소유권자야. 그럼 이 사람은 뭐예요? 이 사람은 소유권자가 두 사람이니까 어디에 땅에 대한 뭐예요? 비율에 대해서 나눠 갖고 있지. 이것도 소유권 지분이 있지. 근데 이거는 무조건 다 소유권 지분이 있어, 무조건. 응? 왜? 무조건 땅 하나의 소유권자가 몇 명이니까, 여러 명이니까. 이거는 뭐, 이거는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고 그런 거예요. 이거는 그 차이가 그런 얘기예요. 대지권 비율은 그 전유부분 소유권자가 땅에 대한 지분이 아니라 뭐라고? 건물이 뭐예요? 건물 평수가 땅에 갖는 뭐예요? 비율이 그게 뭐예요? 그 대지권 비율이에요. 그러면 두 개의 공통점은 뭐냐 하게 되면 소재지분 공통이죠? 왜? 이거 왜 했잖아. 소지공, 소재지분 공통이고 여기도 소재지분 있고. 근데 고들이 없다 그랬으니까 고유 번호는 도면에만 없으니까 여기도 뭐가 있고 고유 번호가 있고 어디에도 이 대지권 높이에도 뭐가 있고 고유 번호가 있고 그다음에 고유 번호하고 뭘 따라 붙어 이거 장 번호가 따라 붙으니까 그래서 뭐예요 공유지 연명부의 장 번호 그다음에 대지권 높이에 뭐라고 장 번호가 있고 물론 여기도 뭐예요 소유자 표시가 돼 있고 왜 공대 나온 소재자니까 여기도 소유자 표시가 돼 있고 자 여기도 뭐예요 소유자 표시가 돼 있고 자, 모든 뭐예요? 모든, 자, 하나의 땅에는 소유권자가 여러 명이니까, 당연히 여기는 뭐가 있어요, 이거? 소유권 지분 있죠? 자, 어디, 대지권 높이는 뭐예요? 지분도 있을 수 있고, 없을 수 있는데, 그래도 뭐예요? 자, 있을 수 있죠? 소유권 지분이에요. 물론, 지분은 이 정도가 되니까, 갑에서 을로 갑의 2분의 1을 뭐예요? 자, 남한테 넘길 수 있으니까, 이 소유권의 변동한 날과 원인은 똑같아요. 그러면, 어디에만, 이 대지권 등록부에만 특색 있는 거 있죠? 대지권 눈에 특색 있는 게 뭐냐? 세 가지. 그게 바로 뭐예요? 건물 번호는 등기부에 있어요. 건물 명칭이에요, 건물 명칭. 기억 안 나면 뭐예요? 대지권이니까 지칭, 명칭이에요. 지칭, 명칭. 그다음 내가 살고 있는 전유 부분에 건물 표시. 건물 표시. 101동에 1층에 101호 건물 표시. 그 건물 평수가 땅에 갖는 비율이 뭐라고? 대지권 비율. 대표, 이세 가지를 좀 기억하면 세 가지를. 두개 중에 특색 있는 거, 요것만. 어디에만? 대지권 눈높이만 있는 거. 그래서 거기 동그라미 2번에 대지권 비율이고, 그 다음에 동그라미 3번은 대지권 눈높이 면적 나오죠? 면적 나오면 뭐가 떠올라야 돼요? 면장님. 면장. 면적은 대장에만 있어요. 그 다음에 도면에는 절대 고유번호 없어요. 고들이 없다. 고유번호는 도면에만 없어요. 네, 5번은 뭐예요? 5번은 거기, 목도장, 면장, 응? 목도장, 면장. 그건 기본이에요. 목도장, 면장은 기본이니까. 자, 넘기세요. 예? 1번이에요, 1번. 옳은 건 1번. 예, 도면번호하고 축축. 조금 쉬었다 하자는 표시를 알아듣겠습니다.
좀 쉬었다 하겠습니다.